안녕하세요. 색종이로 화분 만들어 볼게요. 이 크기는 A4 종이를 가로, 세로 똑같은 길이로 잘라 만든 크기예요. 오늘은 갈색 색종이로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이렇게 두 선이 생기도록 접어주세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으로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고 이렇게 두 선이 생기도록 접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접은 선을 따라 가운데 볼록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주고요. 이 모양 그대로 접어줄게요. 튀어나온 선들 서로 만나게 해주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접히게 돼요. 다시 한번 선들 분명하게 꾹꾹 눌러주세요. 아래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색종이 한 장을 들어 반으로 접는데 이때 가운데만 살짝 눌러 자국만 내주세요. 펼칩니다. 이 자국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이 자국까지 접어주세요. 오른쪽 색종이 한 장도 이 자국까지 가운데 맞추어서 접어주고 왼쪽도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모서리가 가운데 오도록 접어내릴게요. 방금 접었던 위쪽만 펼쳐주세요. 그대로 뒤집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먼저 세모 모양으로 반으로 접고 자국만 살짝 내줍니다. 이 자국에 맞추어서 아래쪽 모서리 접고 오른쪽 모서리도 가운데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왼쪽도 가운데 딱 맞추어 접어주고 마지막으로 위쪽도 접어줄게요. 그리고 위쪽만 다시 펼쳐줍니다. 이번엔 왼쪽 색종이와 오른쪽 색종이 서로 만나게 해주세요. 가운데서 만났어요. 뒤쪽 색종이도 양쪽이 서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앞뒷면이 나오게 돼요. 이번엔 가운데에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줍니다. 아래 세모를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한번 앞으로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쳐서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그 선에 맞추어서 뒤쪽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종이 작은 세모를 이 사이속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해볼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쪽을 모두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세모 모양 위쪽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갈색 이 선에 맞추어서 옆선에 맞추어서 작은 세모로 접어주고요. 방금 접었던 세모 뒤쪽으로 다시 접어줍니다. 그리고 그 세모를 이 사이 갈색 세모들 사이 속으로 쏙 넣어주세요. 이제 조심조심 화분을 펼쳐줍니다.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모두 펼쳐주세요. 짠! 화분이 완성되었어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